오늘 뉴스원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네요. 미 공화당 인사들 월드 친중 행보 두고 비판 쏟아내. 이제 벤스가 막 매를 맞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월지를 때리는군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중국 통인 것을 알려짐에 따라 공화당 진영에서 그의 친중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BBC가 7일 현지 시간에 보도했다. 실제 월즈 부통령 후보는 1989년 광둥성 포산시 한 학교에서 1년 동안 영어와 미국사를 강의했고 결혼 당시 신혼여행지로 중국을 선택했으며 부인과 함께 10여 년 동안 중국 방문 학생들을 돕는 여행사를 운영했다. 한마디로 중국 통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독일 주재대사와 국가정보국장 등을 지낸 리처드 그레넬은 중국은 카멜라의 러닝메이트가 친중적인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족하면 어때요? 톰 코튼 공화당 상원 의원은 월즈가 공산주의 중국과의 35년 동안 특이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구 트위터 계정인 MAGA 워룸은 2016년 월즈가 농업 매체인 아그리 폴스에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한 동영상을 발굴한 뒤 이를 널리 퍼뜨리며 그의 친중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해리스 월즈 캠프는 월즈가 베이징의 인권 문제를 여러 번 비판했다며 이 같은 비난을 일축했다. 선거 캠프 대변인 제임스 싱어는 공화당원들은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친한 것처럼 그건 마찬가지죠. 실제 월즈는 중국의 대표적 반정부 인사 달라이 라마를 직접 만나 지지를 선언했고 홍콩 민주화 운동도 적극 지원했으며 6.4 천안문 사태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결혼식 6.4일 하는 등 반공산당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과 친하다 그래서 그 중국 중국과는 친하지만 중국 정부인 공산당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월즈가 친중 성향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가 중국의 인권이나 달라이 라마, 홍콩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원한 것은 미국의 유익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중국과 친밀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이죠. 공화당의 트럼프 러닝메이트 벤스보다야 월즈가 훨씬 낫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주장이며 이게 또 확증됐어요. 입증됐습니다. 뉴스원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로 미 공화당 인사들 월드 친중 행보 두고 비판 쏟아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